이게 유퀴즈에서 이제 섭외가 가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사실 이제 섭외 전화를 받아서 승정원일기 팀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다 너무 좋다고는 하셨는데 네. 나는 못 가겠다. 아 네. 정확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못 가겠다. 네. 네. 그런 대외적인 업무는 네 일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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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네. 네가 가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저 한국 고전 번역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이제 명칭을 들으면 아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전을 수집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책을 주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네. 잘 나오신 게 제가 또 역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역사는 국사는 제가 꼭 100점을 맞았었어요. 세계사 역사 굉장히 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냥 역사 그렇게 재밌어서. 아. 예. 콧물 좀 닦으시죠? 아, 네, 아, 어? 아침에 아직 지금 역사 앞에 콧물을 흘려. 죄송합니다. 지금 연구원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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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네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데 조선 왕조실록이 있고 승정원 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실록은 당대 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렇죠, 그렇죠. 예, 실록청이라는 별도의 아, 기구를 맞아요. 설치를 해서 당시에 모아놓던 자료들을 다시 편집을 해서 그 편집자의 시각에서 편찬한 책이고요. 예. 아.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기관이죠. 국왕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보고받은 문건, 그다음에 왕이 내린 명령, 그리고 신하들의 상소, 왕이 참석한 공식 행사들에 대한 기록들을 다 모아서 와. 하루 단위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예, 일종의 공식 업무 일지 이렇게 아, 보시면 되죠. 업무 공식 네. 업무 일지군요, 이게 승정원 일기가. 실록이 이제 주요 사건 위주로 네. 이제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편집한 책이라면 승정원 일기는 뭔가 이렇게 좀 무편집본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기록하는 간단한 원칙은 있지만 예, 그대로 그대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죠. 분량도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가 어마어마하게 좀 차이가 나요. 예,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다섯 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록이 한자로 4,770만 자, 승정원 일기는 2억 2,650만 자. 그 당시에 그 어떻게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했을까? 네, 주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왕이 가는 곳에 가서 지금 녹음기처럼 대화력을 다 받았습니다. 초벌로 이제 쓰는 거죠, 급하게. 회의가 짧으면 뭐 한두 시간짜리도 있지만 네. 하루 종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네. 지금 따지면 이제 속기사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써서 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네. 이게 왜 승정원 일기는 288년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까? 일기는 일단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이제 의조로 파천을 가면서 경복궁이 불탔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일기가 다 불에 탔고요. 인조 때 그렇죠, 그렇죠. 이괄해난 때 또 한 번 타고 그다음에 영조 때도 한 번 크게 창덕궁에 불이 나서 또 타고 네, 고종 때도 또 불이 나서 또 타고 이렇게 해서 화재가 있어서 탄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다 좀 소실이 됐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인조부터 순종까지 갖고 있는 거죠. 네. 조선 왕조 실록을 편찬한 이제 사관은 태종이 말해서 떨어진 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썼다던데. 되게 유명한 일인데요. 네. 네, 이제 태종이라고 네.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주변의 신하들한테 너희들 이거 사관한테 절대 알리지 마. 네. 그런데 이제 태종 실록이 편찬되는데 그때 왕이 친히 사냥을 나갔는데 말에서 떨어지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그대로 남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승정원 일기에도 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일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병자호란 때 그 인조가
그 남한산성에서 고립된 뒤에 이것이 청에 대한 반역이라면 어찌 나오실지. 이는 명백히 전하와 조정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제 나중에 청나라 태종한테 항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여기 삼전도에서. 아, 예, 여기 근처였네요. 예, 근처에 아.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는데 항복하기 전날 예, 1637년 1월 29일 날 아침에 아침 일찍 이제 영의정하고 그다음에 주요 신하 3명 정도가 이제 아침에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침전에서 이들 거의 그 랩하듯이 거의 뭐 역사를 야, 거의 뭐 그냥 속사포 랩으로 짱이신 것 같아요. 짱. 야 그냥 거의 찢으시 역사를 찢으시는데 그냥 제 말이 너무 또 빨라지고 아니 근데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조가 이제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침실이니까 자리가 좁잖아요. 더군다나 남한산성에 피난간 상태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날 기사에는 승지와 사관은 밖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니까 가까이서 이제 귀속말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인조도 도승지한테 오늘 얘기는 아주 기묘한 게 아니니 사책에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담은 기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앞에 시작 부분에 한 번, 그 다음에 끝 부분에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있다가 여기 삼전도에 나와서 항복을 하려면 네.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맞아요. 조선은 현재 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복하러 오는 왕과 신하들을 태울 배를 청나라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결국은 그 이제 그 추운 겨울 예, 인조가 직접 예, 가서. 삼배를 하면서 머리를 찢는. 네, 머리를, 예, 맞아요. 땅에 머리를 아홉 번 예, 직접 대는 예, 삼배 구고두라고 구고두, 하는데요. 구고두, 예. 예. 꽤 많이 하시네요. 예. 삼배 구고두를 행하라! 제1배! 그래서 이제 삼전도의 구력이다. 네네, 뭐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예, 마침 여기의 장소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그러네요. 바로 옆에 삼전도 비가 있더라고요. 그 네. 삼전도 비가 청나라가 항복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념해서 조선에 세우도록 요구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아, 그게 삼전도. 예. 네네. 그 승조원 일기를 통해서 영조의 하루를 좀 알 수 있다고요. 영조는 조선시대 임금 중에 가장 오래 재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무려 52년간 예, 재위에 있었고 즉위한 지 한 3년째 되는 해 아침에 이제 상참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주요 신하들 한 30명 넘게를 모아서 국정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때가 음력 11월 초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12월 중순쯤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날이 춥다고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보통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회의를 아침 7시예요? 예. 보통 9시에서 7시 사이에 주요한 회의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관리들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잖아요. 와,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요? 몇 시에? 그럼 잠을 몇 시에 자요? 예. 잠을 몇 시에 자야 돼, 그러면? 그리고 이제 퇴근은 좀 일찍 하죠. 신시니까 오후 5시쯤 되면 퇴근을 하긴 하지만. 어, 근데 12시간 예. 근무를 중에서. 예. 그래서 그날은 와. 이제 10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10시에 시작했으니까 금방 이제 점심때가 되잖아요. 예. 영의정이 전하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라를 했더니 나는 낮이 짧아진 뒤로는 점심은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안 먹고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그 회의를 합니다. 예. 와. 당연히 신하들 점심 못 먹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원래 그날 행사가 크게 두 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참하고 그다음에 주강이라 그래서 낮에 하는 경영 공부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저녁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전하 그러면 주강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석강으로 해라.
와, 저녁에 네, 저녁에 해요. 공부하자.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선정전이라는 그 자리에서 석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 들어와 있던 신하들 다 나가고 다시 정리해갖고 왔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도 뭐 중용을 한 400자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신하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못해도 2시간 정도. 와, 와, 뭐 체력이 영족께서 네. 좀 대단하시네. 네. 신하들 입장에서 네. 죽을 맛이. 그죠, 힘들죠. 네.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조선시대 직접 일기를 쓴 왕도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조는 예, 정조. 예, 세손 시절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공식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일성록입니다. 정조 5년 8월 19일에 쓴 나는 일기를 쓰는 것이 일찍이 하나의 습관이 됐다. 아무리 바쁘고 번거로운 일이 있을 때라도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록해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는 뜻을 담았으니 이는 성찰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살펴보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신하들이랑 내가 그동안 일기를 써왔는데 이 일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성이란 말은 매일매일 반성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 예, 일성이. 예. 하나의 별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저도 하나의 별인 줄 알았어요. 원스타. 설마요. 네. 하나의 별이 되고 싶다. 실제로 왕이 된 뒤에는 규장각을 정조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규장각 신하들이 일기를 대신 씁니다. 예, 이것도 이제 공식 문서가 된 거죠. 이 뒤를 이어서 이후 왕들도 다 일성록을 써서 일성록은 이제 정조부터 고종까지 있습니다. 네네. 정조 혹시 또 다른 모습이 좀 있습니까? 정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왕입니다. 본인이 했을 뿐 아니라 신하들도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예. 공부해갖고 내가 내는 문제에 답변 만들어 와. 그다음에 불러다 놓고 직접 시험 보입니다. 예. 소위 초계문신 제도라는 건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는 한 40일 동안에 8번 직접 시험을 보입니다. 어떤 제도 같은 거를 설명할 때도 조선 초기부터 연역을 쫙 설명을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 뭐 신하가 딱 보고를 하는데 잠깐만 너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예, 뭐. 그거 아닌데 다시 한번 살펴봐. 와, 진짜 쉽지 않다. 숨 막히지? 숨이 턱턱 막히지. 한편으로는 진짜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또 챙기니까 네네. 관리들도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인조 때 청나라가 막 이제 국세를 확장하던 시기여서 이제 청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조선의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였던 시절에 인조가 이제 이원익이라는 신하를 만나서 그래도 조선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인조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익이 이순신이 전쟁이 한창일 때 이제 발상을 하지 말라고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발상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게 이제 일기에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예, 왕에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승정원 일기 번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32% 정도. 네. 32%요? 아, 네.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네, 이게 전체를 다 번역하면 2,400책 정도 될 예정인데요. 예. 이제 지금 1년에 한 60책 정도 번역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량으로 하면은 2048년 정도에 예, 끝이 날 예정입니다. 예. 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더 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영조대만 해도 거의 500책 정도 됩니다. 예, 워낙 재위도 많이 하셨고 다른 왕들은 뭐 인조 같은 경우는 한 책이 3개월에서 뭐 4개월치 이렇게 되는데 영조는 한 달치가 채 안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책 정도 번역을 합니다. 1년에 예, 한 책 정도요? 예, 예, 한 책 정도 번역을 하는데 1년 내내 해봐야 영조 그 52년 중에 27, 8일 정도를 아시는 거죠. 1년 예, 동안? 예, 1년 내내. 후대 우리가 이제 한 분이 1년 정도 걸려야
그분의 그냥 27, 8일 정도의 그 일과를. 네네. 실제로 승정원 일기 자체를 가지고 영조대의 정치가 어땠다라고 단언하긴 참 어렵지만 예. 대신 이제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번역을 해서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도 아마 참고해서 예. 네. 그다음 충분 좋은 자료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